누님 뭐 하세요? 달래요? 네. 아니 논에서 무슨 달래 계신데요? 여기는 씨를 뿌려놔서 달래 있어요. 아니 주인이 뭐 허락도 안 해주시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. 주인이 우리 오빠라 괜찮아요. 맞아. 우리 형님이 허락했어. 맞아. 아 근데 형수가 했던 뭐 우리 형님이 했던 누님 달래 좀 보여줘봐. 와, 달래부지 크다. 맛있겠네. 해줘야 되는데. 에? 네? 누나, 응? 그거 말고, 뭐 큰 거 이렇게 하면 안 돼? 뭐 큰 거? 누님, 저는 동영상 찍는 중이에요. 그럼 뭐 어떻게 지금 캘 수는 없고. 형님 뭐 하세요? 형님 보이도 안 해. 보이도 안 해. 오빠는 뭘 하시네? 그거 계신가 뭐. 누님 뭐 하세요? 달래요. 달래요? 네. 아니 여기 어딘데 달래가 있어요? 아 여기 우리 시골 친정 동네에요. 논두렁이에요. 여기 내가 우리 형님네 논인데. 아, 네, 옛날에 우리 형님이 심으신 것 같아, 여기다. 아니, 내 논두렁이에 이거 달려있는 건 나 처음 봤는데? 여기는 이제 해가 먹어서 이렇게 큰 거가. 그래, 우리 커요. 계속. 천병마 뭐예요? 나 알아채지 마. 아, 저 옆집이. 아, 그림 예쁘네. 누나, 논 가르는 거 보니까 그림 예뻐. 논 가르는 거. 논 가르는 거. 어이 지금 안 났나? 나시요. 너무 작아 지금. 특히 뭐야 하고 지금. 아, 논 잘 가러 왔네. 예, 형수가 짓는 거지. 그러니까. 얘는, 야, 넌 왜 외국에서 그러냐? 내 발목에 뭐가 있다고 넌 거기서 씹어. 그러니까. 세상에, 이거 쑥을 이렇게 많이 드셨대요. 이렇게 뜨끈 경기하기가 힘들으니까. 식당 같은데 숙덕으로 먹을 식당 거 그렇죠. 숙덕이 제일 비싸.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잠거나 뜬나 큰 거 막 비하다가 그렇지. 따듬치. 난 생각도 못 했는데 그 달래기다가 갑자기 이게 쑥 이렇게 많이 뜯다니. 네 나물 보여줘요. 나물 보여주세요. 아 얼마나 많이 계셨나. 그 뭐예요? 이거 망초떼. 와 대박이야. 망초떼, 발레. 망초떼가 거의 도축고. 응? 담배풀. 아니 담배풀이 벌써 나왔어요? 발레,
담배풀 망초 때 밥 조각 마무리. 이거. 대박. 이거 봐, 이것도 맨 뒤꿈치. 나는 달래만 선택했어. 못하네. 거기 달래만 있으면. 우리 어 샘이 뭐 이거 망친 거. 난 달래. 우리 늘어나서 다 뜯은 거 지금? 네. 이것은 망초 때. 자, 우리 누님 이 망초 때. 아 벌써. 망초대가 이렇게 많이 크네. 사람들은 망초대라고 해야 알더라. 담배풀. 우리는 다 우리는 담배풀이라고 하잖아. 그리고 계란풀, 담배풀. 뭐 이거 이거 닭부재기 나물. 뭐야? 닭부재기 나물. 와, 이거 맛있겠네. 요리 요리해 먹는 거 이거? 네, 삶아서 고추장에 무쳐 먹는데요. 쌉싸래요. 쓴박이과예요, 이거 쓴박이과. 오늘 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오늘? 데쳐서 오늘 뭐 데쳐서 약간 장만하다. 아니면 다음에. 다 이건 금방 굽혀 근데. 그렇죠. 아니 큰 형님하고 전화하셨는데 어디 가셨지? 저기 밭에 가셨나 보다. 몰라. 어디? 저기 밭에 가셨나 보지. 작년에는 오빠가 전화 와서 우리 집 그 뒤에 미나리 있는 거 자기가 싹 다 뜯었다. 쑥 한 보따리 뜯어놓고. 내가 대부도도 집 바깥에 맨 논둑인데 거기서 뜯으면 되지. 아 형님 대부도하고 부여하고 뜯지. 그랬더니 뭐라냐로 대부도는 다 오염돼서 안 돼.